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직한 화학선생님 이재훈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타이트레이션에 조금 더 응용된 이제 백 타이트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보면은 일단 굉장히 당황한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그 프로세스별로 차근차근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문제 정도를 풀어보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이제 당황하는 학생들이 많았답니다. 자, 우리가 a student determined the percentage of the active ingredient in 뭐 antacid tablet 이라고 내가 했는데, 이 antacid라는 게 뭐냐? antacid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두통이 있으면은 두통약, 이제 속쓰림이 있으면은 속쓰림약을 먹죠. 속쓰릴 때 먹는 약을 우리가 antacid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antacid 약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었냐, 그게 바로 active ingredient라는 건데, 여기서는 MGOH2가 들어가 있는 속쓰림 약을 먹었다,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쓰림 약에 이 MGOH2가 도대체 몇 퍼센트 있는지 그거를 이제 이 학생이 좀 알아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24g에 우리는 그 antacid 알약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이게 1.24g에 이제 알약이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일단 이것 자체가 다 MGOH2라는 거는 아닌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백 타이트레이션 핵심이 뭐냐면은 실험 방법인데, 여전히 자, 우리가 어떤 뭐 이 알약이 있는데 이게 100% MGOH2가 아니라, 여러분 그 비타민도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알약을 먹어보면은 그 뭐에서 1g짜리 비타민 C 알약이 다 1g이 비타민 C가 아니라 그 알약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어떤 클레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성분도 뭐 징크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좀 다른 성분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알약은 100% 그 성분 한 개로만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24g 알약이 있으면은 그 중에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만큼만 MGOH2인 거고, 이 퍼센티지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랍니다. 나머지는 이제 MGOH2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The antacid tablet was added to 50ml 0.1molarity sulfuric acid에 지금 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지금 50ml짜리 그리고 0.1molarity에 sulfuric acid가 이제 여기 적혀져 있죠. sulfuric acid H2SO4. 근데 이런 포뮬러는 우리가 좀 외워놓으면 편하답니다. 그래서 H2SO4 이만큼에다가 내가 이 알약을 집어넣었는데, 이거를 왜 집어넣었냐?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in excess라고 여기 적혀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좀 이 화살표가 좀 거슬리니까, 자, 이 알약을 excess인 곳에다가 왜 넣었냐? excess는 뭐냐? 우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뜻이죠. 충분히.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MGOH2랑 다 리액션 시킬 만큼 충분한 이 sulfuric acid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그럼 먼저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1번. 여기서 amount in moles of H2SO4. 자, A. 먼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moles of H2SO4는 지금 0.1molarity concentration 곱하기 50ml가 0.05L를 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0.005몰이 나오는 거겠죠. 즉 우리는 여기에 원래 0.005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0.005몰이랑 이 MGOH2랑 들어와서 리액션을 하는데 얼만큼 리액션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냐 없냐 모르는 거죠. 왜? 우리가 이 MGOH2가 지금 얼만큼 있는지 무릇무릇 모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얼만큼 들어와서 리액션 하는지 모르니까
리액션하고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얼만큼 있었는지는 아는데 리액션을 하고 난 후에는 지금 이 속에 H2SO4가 여전히 한 50ml 있을 거랍니다. 우리가 어차피 알약 같은 거 집어넣어봤자 이 볼륨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50ml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더 이상 여기에 0.005몰의 H2SO4는 없을 거고 이거보다는 줄어들었겠죠. MgOH2 베이스고 얘 acid이니까 서로 리액션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릉무릉 moles of H2SO4 얼만큼이 남아있는지 모르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보겠답니다. 자, B1 리액션은 뭐냐면은 formulate the equation for the reaction of H2SO4 with MgOH2. 이 두 녀석끼리 어떤 리액션을 하는지를 적어보세요. 적으면 되죠. 우리가 acid랑 base랑 reaction 하는 거기 때문에 neutralization reaction이니까 H2SO4 더하기 이제 MgOH2.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몇 대 몇으로 reaction 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얘는 H 플러스 두 개 만들어내는 diprotic acid인 거고 얘는 OH 마이너스를 두 개 만들어내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서로 한 개씩만 있으면은 된답니다. 그럼 H 플러스 두 개, OH 마이너스 두 개 다 두 개의 물로 바뀔 거고 두 개의 H2O로 바뀔 거고 그리고 얘는 MgSO4라는 salt로 바뀌겠죠. ionic compound로.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얘네 둘이 어떻게 리액션 하는지 알겠는데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The excess sulfuric acid required 20.8 ml and 0.1133 molarity의 NaOH4 neutralization. 근데 갑자기 아니 지금 뭐 위에서는 MgOH2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NaOH 나오니까 이거 오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충분히 있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The excess sulfuric acid라는 것은 리액션을 하고 남아있는 지금 이거를 이제 여기서 exces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맨 처음에는 excess하게 있었는데 그거는 MgOH2를 다 리액션하기 충분한 만큼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충분히 있었던 녀석이 리액션하고 나면은 남아있을 테니까 the excess,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neutralization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NaOH를 사용했는데 그 NaOH가 20.8ml 사용한 거고 0.1133 molarity의 NaOH를 사용했다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calculate the amount of excess acid present.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titration 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몇 몰이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titrant를 사용해가지고 이게 몇 몰만큼 있는지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계산해보면은 C. 자, 우리가 몇 몰의 NaOH를 집어넣냐? moles of NaOH는 지금 이제 0.0208 이제 리터 곱하기 concentration 0.1133 molarity이기 때문에 이거를 곱하면은 0.00236 몰에 NaOH를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이거는 0.00236 236 몰에 NaOH를 집어넣은 거고 그럼 걔가 여기 들어가서 모든 H2SO4랑 다 리액션을 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또 H2SO4랑 NaOH가 몇 대 몇으로 리액션 했는지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H2SO4는 diprotic acid고 NaOH는 OH- 한 개만 만들어내는 거니까 얘는 지금 1대 2로 리액션을 한다는 게 핵심이랍니다. 1대 2. 뭐 그래서 뒷부분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적어보면은 Na2SO4랑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제 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1:1라는 레이쇼를 사용해서 여기 몇 몰의 H2SO4가 있었냐? 라고 하면 H2SO4는 이거 0.00236 mole of NaOH 곱하기 얘는 2:1로 한 거기 때문에 쌤이 그냥 2분의 1이라고 적어볼게요. 2몰의 NaOH는 한 개의 H2SO4랑 리액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이 0.00118몰의 H2SO4랑 리액션을 했던 거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에 이만큼이 원래 몇이었냐면은 남아있던 게 0.00118몰이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제 사실 remaining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was remaining. 남아 있었다, 이만큼.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 D. calculate the amount of sulfuric acid that reacted with magnesium hydroxide. D. 자, 여러분 이거 보면은 그러면 지금 0.005몰이 0.00118몰로 줄어들었던 이유가 뭐냐? 여기 들어왔던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 때문에 얘가 리액션 했으니까 이만큼으로 줄어든 거겠죠. 즉 우리는 지금 여기서 D번이 구하라는 게 뭐냐면 얼만큼 줄어들었냐라는 건데 쌤이 줄어든 거를 그냥 change라고 쓸게요. 그럼 그 change가 몇이냐면은 원래에서 남아있는 것만큼 빼면은 얼만큼 얘랑 리액션을 했는지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hange in moles of H2SO4 줄어든 만큼은 몇이냐면은 애초에 0.005몰이 있었는데 리액션 하고 나니까 0.00118몰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그게 얼만큼이냐 0.00382 몰의 H2SO4가 이게 무슨 뜻이냐? reacted with magnesium hydroxide다 라는 뜻인 거죠. 지금 이 델타가 이게 0.0038이랍니다. 뭐 H2SO4.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2번, 맞아, mass of magnesium hydroxide, 이게 몇 그램이 있었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계산한 이 D번에 이 숫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이만큼이 sulfuric acid가 줄어들었던 이유가 뭐다? 왜냐면 그거에 해당하는 magnesium hydroxide랑 reaction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B에서 magnesium hydroxide랑 sulfuric acid랑 서로 1:1로 reaction 한 거기 알기 때문에 아, H2SO4가 이만큼 리액션 했었으면은 moles of magnesium hydroxide는 0.00382 몰의 sulfuric acid 곱하기 그 레이쇼가 1:1로 서로 리액션 했던 거니까 1몰의 H2SO4는 1몰의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랑 리액션 했던 거기 때문에 결국 얘는 똑같겠죠. 0.00382몰의 몰의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가 들어왔었으니까 이만큼이 줄어들었던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제 mass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mass of magnesium hydroxide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냥 여기 계산한 거에다가 molar mass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0.00382 moles of magnesium hydroxide에다가 곱하기 molar mass가 58.33이거든요. 58.33
gram per mole을 곱해주면은 그 값이 0.223g이 나온답니다. 0.223g의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지금 이만큼이 몇이었냐? 이만큼이 0.223g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집어넣는 녀석이 이제 퓨어한 게 아니죠. 100% 퓨어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섞여져 있는 게 뭐 1.24g 들어갔다. 그럼 이 속에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가 도대체 얼만큼 있냐?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일단 애초에 얼만큼이 있는지, 그래서 모스가 몇인지 알 수 있는 volume과 concentration이 주어진 어떤 acid가 사용된 거랍니다. 얘랑 리액션 시켜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얼만큼인지 모르는 얘랑 리액션 하면은 남아있는 게 몇인지 모르겠죠. 이 남아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바로 titration을 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 titration을 해서 우리가 1번 도대체 여기 그럼 얼만큼이 남아있었는지를 일단 이렇게 구하고, 그래서 일단 타이트레이션이 들어가고, 두 번째, 내가 애초에 얼만큼이 있었고 남아있는 게 얼만큼인지를 아니까 우리가 2번 해서 도대체 얼만큼이 사용됐었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럼 3번, 그럼 얼만큼이 사용됐는지를 알면 그건 누구 때문에 사용된 거다? 여기에 있는 내가 몇 그램만큼 있었는지 그 모르는 그 녀석이랑 이만큼이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이 서로 몇 대 몇으로 리액션 하는지만 알면은 이렇게 돌아가서 3번, 얘가 도대체 몇 그램이 있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back titration입니다. titration을 사용해서 거꾸로 가가지고 이 impure 했던 녀석이 도대체 몇 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냐, 그거를 찾아내는 게 바로 back titration이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문제가 이제 한 개 한 개 따로 보면은 이게 진짜 복잡한데,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면은 아 이게 당연히 그런 얘기지라는 게 이제 보인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이 프로세스를 먼저 머릿속에 잘 둬야 되는 것. 도대체 back titration이라는 실험이 뭐냐? 이 프로세스를 먼저 머리에 집어넣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계산하면은 원래 여기에 무엇이 얼만큼 있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구나. 머릿속에서 돌려야 된답니다. 이런 게 이제 back titration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풀어 볼게요. 자, 이거 지우기가 굉장히 아까운데, 자, 그래도 지워 보겠답니다. 자, 지금 얘도 보면은 an impure sample of 10g의 calcium carbonate was added. 자, 그러면은 자, 이것도 지워 보겠답니다. 다시 깔끔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지금 10g의 칼슘 카보네이트는 얘가 impure한 거죠. 즉 10g의 카보네이트가 이게 pure 100%냐? 당연히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떤 알약이 하나 있는데 얘가 지금 10g짜리랍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또 우리가 몇 퍼센트가 칼슘 카보네이트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또 찾기 위해서 100ml 이몰라리티의 에시드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100ml 이몰라리티의 HCl에다가 얘를 쏙 집어넣었답니다. 그러면 이 에시드랑 또 이 칼슘 카보네이트랑 리액션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리액션하고 여기에 우리 뭐 HCl 솔루션의 볼륨이 여전히 뭐 100ml일 거고, 근데 여기에 이 녀석이 도대체 몇 몰만큼 있는지는 우리가 무릎무릎 모른답니다. moles of HCl이 몇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다. 그럼 이거를 This solution was added to 250ml flask and made up to the mark with water.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더 어렵게 이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자, 그럼 일단 이것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게 H셀이 원래 몇 몰이었냐? 그거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게 1번이라고 하면은 1번. 자, 여기서는 이제 moles of HCl은 100ml, 0.1L 곱하기 2몰라리티. 그러니까 얘는 0.2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0.2몰에 HCl이 원래 있었다. 그런데 걔가 리액션하고 나서 얼만큼 남아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또 뭘 했냐면은 This solution was added to 250ml flask and made up to the mark with water. 그러니까 250ml짜리로 dilution을 시켰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dilution을 시켰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선생님도 따와가지고, 자, 얘를 따와서 지금 이거에 뭐, 자, 이거에 한 25ml, 그쵸? 25ml만 따와가지고서, 아니다. 다시. 자, 100ml의 이 솔루션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서 250ml로 바꿨다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물을 더 집어 넣어가지고, 자, 그냥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지금 물을 더 집어넣어서 이만큼의 볼륨이 총 250ml가 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dilution이 일단 한번 일어난 거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dilution에는 우리가 우리가 어차피 물을 사용하는 dilution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물을 더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moles of HCl이 지금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을 더 집어넣어서 250ml로 만든다고 해도 그게 변화가 있다 없다? moles of HCl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한 개 좀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moles of HCl은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250ml를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25ml만 빼온 거죠. 25ml만 좀 빼와서 걔를 가지고서 NaOH랑 타이트레이션을 시켰답니다. 얘 25ml를 갖고 와가지고 HCl 얘 컨센트레이션 당연히 모르겠죠? 이거를 우리가 NaOH 0.5몰라리티 그리고 10ml NaOH로 타이트레이션을 했다랍니다. 이게 우리 실험인 거고 이거를 가지고서 결국 이제 몇 그램의 칼슘 카보네이트가 있었는지를 구하라는 게 문제니까 자 우리가 풀어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 녀석이 몇 몰이 있었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를 선생님이 1번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잠깐 좀 지워놓고 자, 이걸 1번이라고 하겠답니다. 자, 1번. 그럼 우리는 도대체 몇 몰의 HCl이 있었냐? 자, 1번. 우리는 지금 NaOH가 moles of NaOH가 0.5몰라리티 곱하기 10ml 0.01L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0.005몰의 NaOH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0.005몰에. 자, 그러면은 NaOH랑 HCl은 서로 몇 대 몇으로 리액션을 하냐? HCl이랑 NaOH는 서로 1대 1로 리액션을 한답니다. 중요한 거는 얘들이 1대 1.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몇 몰의 HCl이 있었냐면은 그냥 어차피 1대1 곱하면은 0.005몰로 똑같이 나오겠죠? 즉 여기에 25ml HCl에는 0.005몰의 HCl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솔루션에서 25ml만 퍼온 거기 때문에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기 250ml에는 총몇 몰의 HCl이 있었냐?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2번인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250ml 중에서 어차피 이제 다이루션 시킨 다음에 컨센트레이션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어차피 한 개의 이제 솔루션을 섞여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25ml에 0.005몰만큼 있었으면은 50ml는 이거의 두 배가 있을 거고 250ml는 이거의 10배만큼이 있겠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똑같은 솔루션 이렇게 25ml만 쭉 퍼와 가지고서 이 속에 25ml 속에 이만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250ml에는 이거의 10배니까 볼륨이 number of moles도 10배만큼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우리 자, moles of HCl in 25ml에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moles of HCl인데 이거는 우리가 0.005 지금 이거가 moles of HCl이 25ml마다 있던 거니까 그러니까 250ml 속에는 어차피 밀리리터 밀리리터 25, 250 하면 10 그렇죠? 10배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 우리는 0.05몰의 HCl이 250ml 속에 있다. in 250ml.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물을 집어넣어서 다이루션 한 거기 때문에 물을 집어넣기 전이나 물을 집어넣은 후나 어차피 0. 이 무릉무릉이 뭐다? 0.05 가 되는 거죠. 0.05몰의 HCl이 남아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세 번째인데 사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다 쓸게요. 자, 우리가 원래는 0.2몰의 HCl이 남아있었고 이제 원래 있었고 남아있는 게 0.05몰이니까 우리가 4번 얼만큼이 사용됐냐? 4번은 0.2에서 0.05 빼면 되겠죠. 0.2 빼기 0.05 하면은 우리 0.15몰의 HCl이 누구랑 리액션 한 거야? 칼슘 카보네이트랑 리액션 한 거죠. Reacted with 칼슘 카보네이트랑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까지 구했고 그러면 돌아가가지고 그럼 도대체 몇 몰의 칼슘 카보네이트가 들어온 거냐? 그게 우리가 구하려는 다섯 번째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잠깐 좀 표시를 해보면은 우리가 1번 구해서 2번으로 갔고 2번 구한 다음에 3번으로 가면서 이렇게 거꾸로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difference를 찾아낸 거고 그럼 4번 계산해서 이제 5번으로 가는 겁니다. 칼슘 카보네이트를 찾으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5번 먼저 그러면은 얘네 둘이 HCl이랑 칼슘 카보네이트가 몇 대 몇으로 리액션 하는지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드 이퀘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HCl이 애시드랑 메탈 카보네이트랑 리액션을 하면은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물과 CO2 가스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은 지금 Cl 한 개, 연 Cl 두 개 우리가 서로 2대 1로 리액션 하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2대 1 나머지는 다 밸런싱이 됐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0.15몰의 HCl이 사용된 이유는 이만큼의 칼슘 카보네이트랑 리액션 했기 때문에 그래서 moles of 칼슘 카보네이트는 우리가 0.15몰의 HCl 곱하기 얘네가 2대 1로 계산이 되면은 2몰의 HCl이 1몰의 칼슘 카보네이트랑 리액션한 거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0.075몰의 칼슘 카보네이트랑 리액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즉
이 주황색깔 부분이 뭐다? 0.075몰이다라는 거죠. 0.075몰.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몇 그램 있는지로 우리가 바꿔버린다면은 이거에다가 이제 이 녀석의 몰랄 매스를 곱하면 되겠죠? 그 몰랄 매스가 이제 100.09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몰랄 매스가 100.09 그램 per 몰이기 때문에 식은 안 쓰겠지만 이거는 몇 그램이랑 똑같냐면은 7.51g이랑 똑같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계산한 게 뭐냐면은 자, A, calculate the moles of acid reacting with the calcium carbonate. 자, 그러니까 우리는 moles of acid reacting with the calcium carbonate니까 지금 얘랑 리액션 하는 게 몇 몰이냐? 0.2몰을 쓰라라는 게 이제 A의 답인 거고 B, 그럼 calculate the mass of calcium carbonate in the sample. 여기에 있던 게 뭐냐? 그게 7.51g이다. 라는 게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C. 그러면 도대체 이 10g짜리 이 calcium carbonate는 얼만큼 calcium carbonate가 들어가 있냐? 그게 percentage인데 그래서 C에 대한 답은 percentage of calcium carbonate는요. 우리가 10g짜리 알약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7.51g만이 calcium carbonate다. 그럼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게 몇이 나오냐? 이게 75.1%가 나온답니다. 즉,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지금 이 10g짜리 샘플은 75.1%의 calcium carbonate가 들어있고 나머지 한 25% 정도는 이제 다른 성분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back titration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ack titration 할 때 그러면 선생님 왜 여기다가 dilution을 했냐? 왜냐하면 우리가 실험적으로 250ml를 다 titration 하는 거는 굉장히 inefficient한 방법이랍니다. 우리가 위에서 쭉 이렇게 집어넣는 그 솔루션, titrant라고 부르죠? 이 titrant를 집어넣는 이 플라스크, 이 유리관을 뭐라 그러냐면 뷰렛이라고 부르는데 이 뷰렛은 끽 해봤자 한 50ml까지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250ml를 titration 하려면은 50ml보다 더 많은 솔루션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실험 방법에서 좀 에러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uncertainty도 커질 수가 있고 정확한 값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실험했던 거는 좀 더 현명한 거죠. 250ml에서 그냥 25ml만 퍼오면은 우리는 어차피 25ml만 titration 하는 거니까 50ml보다 더 적게 타이트레이션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타이트런트를 25ml보다 적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낭비가 없이 좀 더 이펙티브하고 에피션트하게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다일루션이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건데 결국은 어차피 백 타이트레이션 관계는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로세스까지를 잘 이해를 하면은 사실 백 타이트레이션 문제를 이제 보면은 겁이 안 난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